많이 힘들었구나. 어? 아니야. 내가 한 건 고생도 아니지. 뭐 새로 일자리 구해야 하나 고민하긴 했지만. 아, 근데 레스토랑 지배인은 여긴 무슨 일로 온 건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네 문제와 관련된 건가? 얼굴은 왜 다친 거래? 누구랑 싸울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세 사람 이상한데. 다친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데. 근데 어떡하냐. 제니 심술나서 안 가고 여기 죽치고 있겠대. 심술? 아, 무슨 언짢은 일 있어? 우린 맥퀸 걱정돼서 왔는데 데이트한다고 나가라니까 좀 어이가 없었지. 다른 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불안하기도 했고. 요즘 계속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들락거렸거든. 맥퀸은 신경 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고 말하긴 하는데 직장 일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할 말이란 게 뭐야? 여기서 하긴 좀 그렇고. 난 상관없어. 난 빨리 말하고 가줬으면 싶은데 댁 얼굴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손님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아우 재수없어. 저 지벤씨? 찾으시기 원래 좀 저래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한테 하여튼 저... 아 인간이 덜 됐어 진짜. 하여튼 좀 설탕이라도 넣어주면 어디가 덧냐냐 너는? 아우 내 책 알면서 싹싹 커피 마시고 집에 가라. 싫어! 글쎄요, 지금 레스토랑 위크 메뉴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부분적으로 재료를 조달하는데 식재를 공수하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서요. 나는 어떤 메뉴로 나가든 반응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먹은 거 다 맛있더구만. 애드와 함께 방문해 주시죠. 애들을 통해 연락 주시면 예약해두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팔 잡아. 오케이, 오케이. 저 개자식이 신경 쓰입니까? 왜요? 창에 날 돈 주고 샀으니까?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 지금 저 자식이 노골적으로 널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냥 두고만 봐야 하나? 제가 안 흔들리잖아요.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파고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자식이 널 쳐다보는 건 못 견디겠어. 하지만 저 자식이 널 쳐다보는 건 못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저 자식이 널 쳐다보는 건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애들, 나 좀 유치하게 굴지 않게 해줘. 자자자자자 페도야요. 아우 됐어. 나도 죽어. 테일러 콜이야? 콜. 죄송한데요. 이 다이가 이제 죽었다 그. 저 몰라서 그걸 내 자리야. 그럼 저도 아쉽게 할게요. 저는 콜 그런 건 줄 알았어. 다이, 왜 굳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넌 남이잖아. 거치고 좋지. 돈은 있어? 구할게. 그래? 잘 됐네. 가리면 가. 너 혼자. 잠깐만. 아이, 왜? 왜 할머니를 싫어해? 가족이잖아. 난 가족 없어. 고아야. 왜 할머니한테 나쁘게 굴어? 할머니는 한 번도 너한테 나쁘게 군 적이 없어. 하지만 날 좋아해 준 적도 없지.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편지를 왜 나한테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봤어. 어떤 게 시발점인 건지. 내게 왜 그랬는지 알아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서 읽어봤어. 시위?
그런 시비. 그래서 거기서 뭐라도 발견했나? 건들 게 있었어? 발견까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했어. 무슨 생각? 너는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져서 차가워지는 것 같아. 그게 네가 나를 판단하는 방식인가? 내가 그렇게 간단해 보여? 아니야. 그래. 그럼 왜 복잡하게 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왜 복잡하게 보는 건데? 이제야 내가 여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어. 너에게 비친 게 없다고 자랑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널 저주하려는 것도 아니었어. 난 단지 이유를 듣고 싶었어. 모질게 구는 대신 용기 내보지 그랬어? 다른 사람 상처주는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그 한마디는 왜 못해? 무슨 말? 사랑한다는 말. 하느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대. 내 딸이지만 가끔씩은 진짜 약은 것 같다.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너. 됐다. 점심은 다른 거 해줄 테니까, 어? 일단 먹어. 알았어. 첫 출근이지? 네. 몇 시에 퇴근해? 저녁은 먹고 와? 네. 오늘 집에 들어와? 아니요. 거기가? 차이가 벌써 좋아진 겁니다. 잡을 것 같아요. 라이언은 뭐 할 건데요? 클리니까. 그리고 학교도 알아볼까 고민 중이야. 학교요? 요리 같은 거. 자격증이라도 좀 따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잘해봐요. 시작도 안 했는데. 키도 덩치도 나보다 더 큰 남자를 데려올 줄 몰랐지. 내가 너 때문에 어? 하늘이 노란색인 걸 봤어. 알아? 넌 무슨 소리 그것도 없이 들어가냐? 미친놈, 약해 빠져가지고. 야, 너 그 개자식 때문에 오는 소리 하면 너도 그 개자식도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안 그럴게. 진짜야.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너 울기만 해봐. 힘들어 하기만 해. 알았어. 왜 엄마는 괜히 레스토랑 위크나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아, 보통 아들이 하나면 애지중지하지 않아? 돈도 안 주고 부려먹어. 귀찮아 죽겠네. 며칠 전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보네. 지금 중국어로 말한 거지? 뭐야? 아는 사이야? 쟁친척. 오, 그래? 아, 귀엽게 생겼다. 근데 누구야? 친구. 친구? 여운이 저런 친구들도 있었어? 저 뚱땡이는 뭐야? 어째 웃는 낯으로 나쁘게 말하는 기술이 나날이 든다. 근데 여운은 속도 없다. 뭘 한다고 진짜 오냐?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알아? 챙이 빚 완납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고 생각한다니까? 거기서 또 밀어나기 좋다고 왔다고. 챙은 어디 있는데? 지금 접대 중이야. 접대? 감사 담당한 거니까 감사 돈 달라니까 뭔가 중국에서 온 거드름 피우는 놈들 있어. 그저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겠지.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청령 맞느냐? 예. 이청 당하역관께서 3년 전부터 이청 당하역관께서 3년 전부터 터를 보아오다 매입한 곳입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유난히 했어가. 기침하셨습니까? 그래.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녀갔다는 말이냐?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가 변덕을 부리는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나리께서 어린아이였다면 술을 찾을 일도 없었겠지요. 아닙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머나? 어떻게 간들어지? 어머나? 내가 받아도 되겠는가? 이 시중에서 은하 300냥을 주어도 못 구하는 것이라던데. 그것이 아무리 금은보화 못지않은 보배라 하여도 소인 같은 둔자가 사용하는 쓰임새와 대인처럼 걸출하고 높은 재주를 지니신 분의 쓰임새가 같겠습니까? 이 사람 참 사람 볼 줄 아는 인재구만. 이대로 문을 나서면 나도 내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오. 왜 이번엔 왼쪽 다리도 부러뜨리려 하느냐? 너조차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일을 벌인다라. 차라리 절름발이로 사는 게 낫다 싶어지도록 만들려고. 평안도 변방으로 떠나던 그네 말이 장애를 뛰어넘으려 발돋움한 순간.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워크어노터에서 레인셔 역으로 찾아뵈었던 성우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인셔에게 한마디. 얘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나와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레인셔야, 네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너의 그 사업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좀 양지로 나와서 내가 좀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한 아이를 연기했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지금 돈을 일단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을 더 이렇게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구나. 자, 앞으로 애들한테 찝쩍대지 말고 너를 사랑해주는 너만의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아직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를 또 만났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안녕. 네, 안녕하세요. 워크온워터 대망의 마지막 편 4편, 이번에도 레오나르도 역을 맡은 성우 석승훈입니다. 4화에는 제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이번에도 2편에 이어서 이제 엔딩을 또 맡게 됐어요. 나름 부담이 좀 큰데 또 레오나르도 또 좋은 역,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맡아서 한번 열심히 연기해봤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오나르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캐릭터를 떠나보내며, 근데 사실 워낙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서 돈도 많고 젊은 애인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포럼 사이트에서, 제니퍼가 운영하는 포럼 사이트에서 좋은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길, 그것이 이제 사용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애인과 행복하게 만수무강 백년해로 하시길 기원하면서, 워크온워터 마지막 편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크온워터에서 세실 역을 맡은 성우 김연우입니다. 오늘 네 번째 녹음을 마치고 워크온워터 녹음도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세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 크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일이나 아빠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일들을 알게 되더라도 상처받거나 방황하지 말고 아빠를 사랑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라이언은 정말 너를 사랑해, 세실.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라.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커노토에서 제니퍼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신경선입니다. 지금 약 그 4부의 거의 녹음의 한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고요. 저는 안 나오는 장면에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10%가 남은 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몰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땀도 많이 나네요. 네, 워커노토라는 작품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뭐 저기 제니퍼한테 편지를 쓰려고요. 제니퍼한테 편지를 쓰겠습니다. 제니퍼에게, 자 이제 네가 앞으로 사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좀 너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과 취향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지 말고, 그리고 인터넷도 좀 그만하고 포럼에다 글 좀 그만 쓰고 좀 더 CEO다운 모습으로 경영 예선에서 회사의 수익을 내고 직원들의 어떤 복리 후생과 이 비디오 시장의 진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너의 능력을 좀 더 사장에 걸맞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살 좀 빼, 제니퍼. 워커노터 이렇게 또 4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남은 4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작품에서, 다음 작품 뭐죠? 자, 다음 작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였어요. 전성 업로드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커노터에서 챙챙챙 챙겨를 맡고 있는 임찬입니다. 반가워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녹음이에요. 정말 길고도 험한 길,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챙. 근데 왜 그렇게 살았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있을 때 잘하지. 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북치면. 그렇게 살지 마. 야. 잘하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좀 더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봐. 일단,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그럼 잘 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성호 이진모입니다. 워커 워터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편입니다. 지금까지 워커 워터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작되는 네 번째 편, 마지막 편도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략도 이번에 멋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기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정말 내 절친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내가 최근에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정말 멋진 녀석인 것 같고, 너는 애드가 부러워. 나는 너처럼 멋진 친구를 뒀다는 게 정말 부럽고, 앞으로도 애드의 멋진 친구로서 남은 일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맙다, 데렉. 널 잊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닌 역할을 했던 성우 이자연입니다. 와, 벌써 끝이 나다니. 정말 너무 행복했고. 이제 끝내려니 또 무척 서운하네요. 제가 사실 이런 사랑 따위 개나 줘버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장르가 무엇이냐 그러면 로맨스거든요. 제 안에 사랑이 있긴 있나 봐요. 간만에 이렇게 또 달달한 또 작품을, 그것도 4부작자를 해서 진짜 진심으로 좀 한동안 이렇게 가슴도 좀 울렁울렁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딱딱 하고 말이야.
또 네가 눈치를 안 보는 애가 아니니까 너의 의견 그렇게 딱 얘기하면서 일 잘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걔가 생씨가 딱히 너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람은 또 몰라. 생씨는 또 이렇게 또 한쪽만 보시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 앞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또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자꾸 식당을 가. 그래서 챙씨 눈에 띄고 말이지 잘 좀 해봐. 담배 좀 줄이고 이 녀석아. 너 이 녀석 챙씨가 마지막 사무장에서 골초라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찢어지더라 진짜. 싫은가 봐 골초는. 그러니까 좀 줄이면서 화이팅 할게. 사랑은 이루어질 거야. 안녕하세요. 영빈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라이언이 어떤 느낌의 성향의 애인지 혹은 뭐 그런 톤 이런 게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조금 처음에 좀 살짝 헤맸는데요.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조금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들 많은 성원님들 고생하셨고 네, 들어주신 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라이언. 왜냐면 너무 한동안 너무 많이 못 쓸 짓을 해서 몸에다가 앞으로 건강한 약 많이 먹고 세시라고 오래오래 살아. 너의 인생을 즐겨. 아 못하겠다.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6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이번에 아코 사부자께서 이제 마지막 편 와우에서 요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사부작이 끝나서 너무 좀 시원섭섭하고요. 저 참 되게 애정 담아서 정말 녹음했던 요이 때 마지막으로 보내게 돼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 친구의 뭔가 불타는 시절을 제가 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듭니다. 아, 요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이야 너도 좀 짠 게 없으니까 누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작가님이 챙궁이랑 한번 해보면 어떡해. 아니,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좀 안 하시던데. 요이도 지금 짠 게 없고 저도 짠 게 없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작가님이 챙이랑 엮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했더니 작가님 피셜로 요이가 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공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 꿈을 이루나요? 이렇게 하나요? 하여튼 요이도 행복한 사람 만나서 좀 좋은 그런 행복한 시절 이렇게 힘든 연애 말고 좋은 연애, 행복한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이야 행복해. 끝까지 응원할게.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변함없이 4부를 맞아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4부, 네, 물론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하고 애드는 또 특별한 분량으로 또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뭐 끝났다고 하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네, 그래서 참 이 맥퀸이 중요한 건 이제 맥퀸 역을 했으니까 맥퀸이 됐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3부에서 드디어 이제 뭔가 사건이 터졌죠. 서로에게 상처도 주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또는 없는 막 그런 말들을 막 던지고 후회하고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이건 스포는 아니겠죠? 이 사업을 언제 도대체 끝낼까 하는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빠지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액션 안전
안토니 최고죠. 어? 안토니 아니 최고죠. 연기하다가 내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맡고 또 사분할 수도 있고. 일곱 회에서 그랬어요. 네, 많이들 일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고요. 무사히 잘 끝나게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킨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안 했나요, 제가? 네 마음고생도 참 많았다고 생각해. 다른 캐릭터 못지않게도. 근데 어쨌든 내가 연기를 했지만 거리를 두고 좀 봤을 때는 참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내가 하는 역할이니까 내가 널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멋진 사랑과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맥긴 그동안 수고 많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권동식입니다. 네 이렇게 2019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장 뜻깊게 작업을 했던 네 와우의 마지막 편 녹음을 마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그 힘든 게 굉장히 즐겁게 아주 그냥 의미 깊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보람도 있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악수를 했다, 배역 캐릭터와 악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떠나보내기 되게 아쉽고 시원섭섭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렇네요. 우리 애들 앞으로 나는 너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지. 이제 사랑 많이 받고 돈 벌면은 다 너한테 써. 나도 너만큼 더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에퀸 에퀸? 맥퀸과 애들 맥퀸 파이팅. 네 애들 파이팅. 영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와우 함께 했던 우리 그 아코 토끼 스텝 여러분, 토끼님들, 그리고 우리 목단 작가님, 네,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2019년 저한테 의미 있고, 아니, 제 성우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의미 깊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었고요. 네, 우리 끝까지 아코 화이팅, 그리고 성우 응원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팬들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